16만 원씩 팔던 거를 이거 5개 5개만 원. 다니아 유명 메이커 19만 8천 원짜리를 2천 원. 파격 할인가를 넘어 이 정도면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? 다니아의 19만 8천 원인데 5천 원. 5개만 원. 5개만 원. 야 이거 미치겠다 미치겠다. 왜요? 아유 이 사람이 주네. 이럴 때 생색내면 사줄 만도 합니다. 역시 사랑받고 사시네. 짝이야. 사랑받고 사니까 이런 것도 주지. 19만 8천 원. 더불어 사랑 확인까지 보기 좋습니다. 바퀴만 한번 가져가 가져가 돈 벌어 가는 거야. 가야 가야. 거의 100만 원 이득 보셨네요. 아 그러죠. 가져가 가져가. 흥겨운 분위기 속에 양심과 돈이 바구니에 계속 쌓입니다. 네. 우리 경매장 측에서 이만큼 해서 해주니까는 우리 갤러리들도 이만큼 또 열심히 장사를 해서 서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가면서 키워가는 거죠. 갑분소유의 물건 경매 금액을 비롯해 위탁 판매업자와 상인에게 받은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만물 경매장. 자 오늘 매출 확인 좀 해볼까? 매출 얼마나 됐나? 온종일 경매장을 누비며 쌓였던 피곤을 한 방에 씻을 차례. 기분 탓인가요? 돈이 많아 기계도 버거워 보입니다. 연금만 170만 7천 원.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? 현금 매출은 저 오늘 총 매출이 얼마지? 총 매출이 1822만 5천 원. 아, 1822만 5천 원. 네. 그럼 매출 얼마라고요? 1822만 원. 1800이요? 네. 계좌와 이체 금액을 합친 결과 하루 총 매출이 무려 1822만 5천 원. 만물 팔아 번 돈이 한 해 약 60억 원. 가격과 품질로 손님들 마음 사로잡고 상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이뤄낸 결과입니다. 다음 날 또다시 시작된 경매장의 하루. 자 5만원 사볼게요. 5만 라텍스 5만. 근데 다른 5만. 분이 경매를 진행합니다. 대체 갑분은 어디 있는 걸까요?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습을 포착. 여기서 뭘 하는 거죠? 놀러 오세요. 자 공구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구가 여기 다 모여있어요 지금. 야외 장터의 물건도 직접 판매하나 본데요.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에 담습니다.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제가 물건을 설명을 해드려요. 자 이런 물건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이 집은 또 물건이 이렇게 하고 쭉 한 시간 동안을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해요.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고 막 사러 오시죠. 인터넷 방송 이후 경매장뿐 아니라 야외 판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꽤 많이 증가했답니다. 박수 한번. 자 박수진비, 박수진비, 박수진비 신나는 박수로 즐거운 박수로 행복한 박수로 감사합니다. 저 성문입니다. 기회를 놓칠세라 판매 상품 홍보를 부탁합니다. 요걸 준다게 다 준다. 다. 아 이게 전부 하나 둘 셋 다섯 박스에 만 원. 만 원.